안녕하세요. 화사랑 대표 김미성입니다. 저희 화사랑으로 허위 피해를 당하신 분이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피해 금액은 1,722만 원. 어떻게 된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화사랑은 사이트에 들어가세요. PM3 17년치 1,030만 원을 보고 다음날 찾아갔어요. 그래서 차량을 보는데 마음에 든다고 구매를 요청했고요. 본사가 부채에서 으로 가서 계약서를 쓰던 도중에 위타 차량이라 거의 200만 원이 추가되더라고요. 계약서도 이 원본 계약서 쓰셨어요? 아니요, 그 위타 차량은 또 계약서가 다르다 해서 다른 계약서를 쓰던 도중이었어요. 그러면 그냥 사본이었겠네요? 이렇게 노루스름한 종이는 아니었던 거죠? 예. 그래서 다른 차량 권유를 한 거예요, 딜러분이? K3하고 크루즈를 추천해줬고요. 고객님이 보신 거는 소형 SUV잖아요? 근데 그때 준중형 차로 넘어갔어요. 예. 그래서 구매한 게 K3고. 예. 차량 보실 때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어요? 예, 렌트카랑 뭐 교체점이 있긴 했는데. 가격은 얼마라고 설명받으셨어요? 1,600만 원 후반대요. 제가 지금 18년식인데 키로수가 9만 9천이에요. 렌트 이력 있는 것도. 예. 근데 그걸 1,700만 원대로. 처음에 제가 시세를 몰랐고 이 정도 세차는 이제 2,700만 원이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손님이 이득 보신 거다. 그쵸, 처음에는 아예 K3 보러 가신 게 또 아니시니까 모르셨을 수도 있죠. K3를 렌트 이력 있고 18년식 10만 킬로 다 된 거를 1,600만 원을 주고 지금 사셨어요. 근데 계약서에는 1,200만 원이라고만 써있거든요. 계약서 쓰면 저희들이 세금만 깎아준다 해서. 계약서는 불법이에요, 고객님? 예, 맞습니다. 고객님이 직접 알게 되신 것도 아니어가지고 제가 이게 계약서를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도 와, 그러실 법 하구나라고 느꼈거든요. 그 사이트에서 보고 통한 딜러랑 만난 딜러랑 달랐고 남자 두 분이 나왔고. 예. 전형적인 허위 매물 패턴이죠. 신기가 참신하기는 해요. 세금이 위탁 차량이라 더 나온다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면서 고객님한테 차를 돌렸고 직장 동료분이랑 이야기하시다가 알게 되신 거예요? 왜 9만을 1,700만 사냐고. 9만도 아니지, 10만이지 10만. 아이고 두야. 이 차는 지금 한 1,200만 원대 차량인데. 오. 인생이 뭔가 형이 좋아하는 이제 차상을 소개시켜주더라고요. 직장 동료분이 굉장히 하드캐리 해주셨어요. 진짜. 예. 딱 1,200이 맞아요. 할인 매물에도 대놓고 1,200만 원이라고 써있고 현금 영수 중에도 1,200만 원만 끊겨져 있어요. 왜냐면 계약서에도 1,200만 원이고 말선이 이제 지금 중간에서 장난하신 거죠. 그냥 완벽한 허위 매물이에요. 고객님 전에 환불을 원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고객님 지금 등록증도 아직 못 받으셨고. 예. 영수증도 같이 못 받은 상황이잖아요. 제가 오늘 누나로 해서 같이 바로 이동 한번 해보실게요. 네. 여기 안에 왔는데요. 아, 여기 등록증도 아직 못 받았다고 하고 계약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여쭤보려고 온 거거든요. 이쪽으로 가세요. 아, 다른 데 가서 얘기하세요. 물어보실게요. 이거 계약 정상적으로 된 거 맞아요? 네. 퀸 보고 갔다고 하시던데? 근데 왜 퀸 아니고 페이스를 사게 된 거예요, 이거? 뭐 문제가 있었나요? 문제 본인이 더 잘 알지 않으세요? 어떤 문제요? QM3 보러 갔는데 왜 K3를 사고 왔냐? 그리고 이 차 저 차 보여드리고. QM이 1,030만 원짜리예요? 네. 전선을 까보면 얼마인지 다 나오는데? 뭐 전선이야? 이탁이면 세금 200만 원 나온다 하면서 거짓말 쳤잖아요. 뭐 거짓말이요? 그리고 딜러세요? 네. 어디 딜러요? 사사랑이라고. 김미성이에요, 제가. 사사랑이에요? 전화 한통 할게요. 허위하셨죠? 전화 한통 하고요. 나도 경찰에 전화하면 돼요? 열받아. 왔다 왔다. 네, 얘기하는 게 뭔데요? 뭘 뭐예요? 허위를 왜 했냐고. 제가 언제 허위를 했어요? 이게 허위잖아. 뭐가 허위예요? QM3 1290짜리를 1030에 올려놓은 것부터가 허위 아니에요? 그 신고 절차 밟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캡처분 다 있어요, 저희. 그거를 신고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 그걸로 허위 땡겨가지고 차 써가지고 눈탱이 치고 로 물고 늘어지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지금. 원하시는 게 뭔데? 환불. 환불은 아니고 그냥 저희가 세액 신고 할게요, 그럼. 아니? 아니는 반말이고. 너도 해. 이거 환불해주세요. 환불이 어떻게 돼요? 이전까지 다 됐는데.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죠.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본인이 사기를 치셨잖아요. 뭔 사기를 쳤네요, 제가? 아니, 애초에 QM이 그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게 허위예요. 제가 이런 것까지 알려드려야 돼요? 아, 알려주세요, 모르니까. 알려줬잖아요, 지금 방금. 어쩌라고? 그게 허위예요. 어떡하라고요? 아, 이거 환불 쳐달라고. 차 가져가시고 돈 뱉으시면 돼요. 그냥 저희 세액 신고하고 뭐 과대 광고 그거 하면 뭐 벌금형 받고. 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해요, 그냥 경찰 고소하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세요. 112 신고하시면 돼요. 얘기할 거 없죠? 이 딜러가 허위 메모를 했다고 하시는데 어떤 허위 메모를 했다고 하세요? 1,300만원짜리들을 보고 왔어요. 근데 와서는 위탁 차량이다 200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 친구가 무슨 허위 메모를 했다고 해요? 그게 미끼 메모인지 아세요? 저희 미끼 메모 안 하는데. 그분이 하셨어요. 손님을 미끼로 땡긴 거잖아요. 다른 차로 돌려서 네. 팔았잖아요. 비싸게. 이게 어떻게 돌려서 판 거죠? 강제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사기했으면. 대표님 그게 네. 강제적인 반강제적인 건 자의적이든 타의적인 건 그걸 떠나서 안 사고 갔으면 됐잖아요. 애초에 이걸로 안 땡겼으면 만날 일도 없었어요. 딜러분이 설명을 해주실 때 이 차를 살려면은 세금이 부가적으로 200만원가량 더 붙는다. 차값은 위탁이라서 더 붙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금이 왜 더 붙어요? 위탁인데. 그럼 합의하에 사셔놓고 왜 나중에 넣으시냐고. 나 아예 사지를 마시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나 경찰 신고 들어가고 기차 주사랑 통화해도 다 무혐의 처분나서 하실 수 있으니까 한 번을 해보세요. 그럼 저 마이너스 500이나 400이나 애들이 허위했으면 정말 바보이시네요. 뭐 수많은 분들 다 많이 만나봤는데 마중에 500 남았는데 한 번 치게 되면 마이너스 8,900이라서 저 무조건 바보이시네요. 그럼 그 1,030만원은 어떻게 설명해주세요? 1,030만원? 네. 왜? 다운 몇 개까지? 150만원 이래 끊었어. 뭐 그거까지는 모르겠고 제가 올린 정보가 아니라서 답변을 할 수는 없는데 저희 미끼 메모 안 하는데 사이즈 자체가 다른 금액들도 다 달라요. 1,400만원짜리가 막 1,000만원에 올라가 있고 다 확인하고 왔어요. 해명이 안 되잖아요 지금.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 친구 뭐 처벌을 받으라고 제가 할게요. 이거 사러 갔다가 이거 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강제로 산 게 아니고 집에 가셨으면 됐잖아요. 아니 안 팔았으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환불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해보세요 그럼 한번. 네,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러면. 지금 112 전화를 해요 그냥. 환불 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경찰서 가서 무조건 고소 하셔야 돼요. 캡처분도 다 있어요. 이거는 허위 메모예요. 네, 인정해. 저희도 같이 경찰서를 들어갈 거니까 캡처분 거랑 같이 그 설명서 진술서를 이제 작성하시고. 뭐 저희 다 할까요? 굉장히 안 돼요. 나 환장이 있어요. 아니 환장을 안 했어요. 안녕하세요. 뭐 보여주셨어요? 뭐라고요? 1,030만 원에 검색을 했다가 못하겠어요. 이 선에서 올라온 건 얼마에 올라온 거예요? 1,300만 원. 그래, 등록은? 나는 이거는 수사한 거. 나 아니야. 이거 왜 이러고 그러시면 안 돼. 수화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같이 와야 돼. 그거 수저값 뒤집고 좀 갔더니 저 얼어 뒤집는데 반바지 입고 와가지고 왜 그러고 왔냐고. 어떻게 이게 허위가 아니야. 근데 또 혈압 올라오는 소리하고 앉았어.